오늘은 사사기 9장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의 모든 군사를 물리치고 그 가운데 두 왕, 바로 세바와 살문나 그두 왕을 잡아와서 자기의 맏아들 여델에게 그를 목쳐라 죽여라 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맏아들 여델은 두려워하였고 또 나이가 어리고 칼을 빼지 못했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리다라는 것은 단순히 나이가 어리다라는 표현도 되었지만 그 어리다는 표현 가운데는 영적인 나이가 어리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그런 개념이 되어지겠죠. 또한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더라. 칼은 곧 하나님의 말씀의 금이라 할수 있죠. 그가 말씀으로 온전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되어집니다. 또한 그가 두려워하였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새겨지지 아니하니 그가 두려움을 품었던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여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나이가 정말 어리지는 않는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금을 온전히 들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나이가 어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금이 온전하지 않음을 통하여 열방에 나아가 복음 전하는 것 두려워 떠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는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말씀과 예배와 기도와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영적 나이를 올리고 연그러져서 또한 우리의 말씀의 금이 양날이 쓰고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의 대장 되신 주님을 따라 이 영적 전쟁, 세상에 나아가 이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 강하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사기 9장 1절 말씀.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되 그들과 그들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의 골육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며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 세겜에 있는 상수리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기드온이 미디안의 모든 군사를 멸절시킨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나와 당신과 당신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부탁하였죠. 그러나 기드온은 나와 내 자녀들은 결단코 왕이 되어질 수 없다. 왕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야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하였죠. 바로 우리의 왕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날마다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 내 방법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바로 왕 대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기드온의 그 70명의 아들들은 그 명령 따라 나아갔던 자들이라면 그 가운데 세겜 여인 처백에서 나왔던 바로 아비멜렉은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하여 나아갔던 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비멜렉이라는 뜻은 바로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라는 뜻이죠. 기드온은 스스로 왕이 되어진 적이 없었죠. 그러나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어지기를 원했죠. 아비멜렉이 죽은 이유는 이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이 바로 블레셋 왕의 호칭이 되어져서 블레셋 모든 왕들을 보고 아비멜렉이라고 칭하게 되어집니다. 이 70이라는 숫자는 상징성이 있는 숫자를 할수 있겠습니다. 노아의 세 아들이 있었죠. 그 방주에서 나온 샘과 함과 야벳. 샘을 통하여서 26민족이 나왔고, 바로 함을 통하여서 30민족. 그리고 야벳을 통하여 14민족이 나왔죠. 그래서 합해서 70민족이 되어졌죠. 70민족이라는 것은 바로 열방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을 할수 있겠습니다. 야곱의 자녀들이 70명이 바로 이 애굽으로 내려갔던 그 일도 동일하다 할수 있겠죠. 70, 바로 열방의 모든 나라들이라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70 아들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모든 나라들,
그러나 이 아빈멜렉이라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들을 대적하여 싸우는 자라는 그런 사탄을 그를 대적하는 의미를 나타낸다 할 수 있겠습니다.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70명의 아들 모두 죽이고 그 가운데 살아남은 자가 있었죠. 바로 요담, 막내. 막내라는 그런 개념은 바로 이 가장 연약한 자, 가장 약한 자를 의미가 남아 되어지죠. 바로 가장 연약한 자, 약한 자를 하나님은 들어서 강한 자를 무너뜨리는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비멜렉과 같은 존재는 아닌지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바로 대장 대신 주님을 섬기며 우리의 왕 대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는 것. 그래서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 내 주관, 나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맞추어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7절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의 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겐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며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며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단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며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며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을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기드온의 70명의 아들 가운데 가장 연약한 자 요담 말제 아들 그가 세겜에 있는 그 그림 신상 꼭대기에 올라가 바로 예언을 하는 거죠. 바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이 땅에 있는 나무들이 있었다. 그 모든 나무들이 왕을 삼고자 하여 올리브나무 그 나무에게 나아가서 왕이 되어달라 했을 때 그는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들의 영광이 되어진 이 기름을 버리고 어떻게 내가 왕이 되어지겠느냐라고 이야기했죠. 우리의 존재가 바로 이런 존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왕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영광 돌리는 그 사명 감당하는 자임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 또 나무들이 나아가서 무화과 나무에게 또 왕이 되어달라고 하였죠. 그 무화과 나무는 나로부터 나오는 열매 또 나로부터 나오는 그 단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한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에게서 나오는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람들에게 양식을 제공하는 그 사명이 바로 우리의 사명임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또한 포도나무 또한 동일하게 이야기하였죠. 내가 나는 이 포도주를 통하여 사람들이 기뻐한다. 우리가 바로 이런 존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이며 또한 우리에게 주신 열매 맺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며 또한 우리는 사람들을 기뻐하는 생명의 복음의 말씀 그들에게 전하여 그들을 기뻐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임을 깨달아 아는 자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아비멜렉과 같이 스스로 자기의 소견이 왕이 되어 자기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열방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쁘게 하는 영광 돌리는 그 사명 감당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16절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룹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사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룹바알과 그의 집을 대적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겐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 것이요. 세겐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서 아비멜렉을 살 것이니라 하고,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하여서 부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기드온의 70명의 아들이 모두 죽고 그 가운데 말째 아들 요담, 요담이 살아남아 가장 연약한 자가 바로 세겜의 그 그림 신산 꼭대기에서 예언을 선포하였습니다.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 내용은 바로 아비멜렉이 왕이 되어지고 그 왕을 통하여 바로 세겜과 요담 백성들과 서로 싸우게 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아비멜렉에서 불이 나와 세겜과 요담을 불살 것이고 또한 세겜과 요담에서 불이 나와 또한 아비멜렉을 불살하게 되어질 것이다 하는 그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대로 온전히 이루어져 또 세겜과 밀로와 아비멜렉이 모두 멸절되어지는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하였습니다. 오늘 이제 22절에서 57절 마지막 절까지의 그 말씀 긴 내용이지만 그 내용의 말씀이 바로 오늘 이 요담에 하는 그 예언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에벳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어다가 밟아 짜서 연회를 베풀고 그들의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에벳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이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서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에게 이르되 네 군대를 정원해서 나오라 하니라. 그 성읍의 방백 서불이 에벳의 아들 가알의 말을 듣고 노하여 사자들을 아비멜렉에게 가만히 보내어 이르되 보소서 에벨의 아들 가알과 그의 형제들이 세겜에 이르러 그 성읍이 당신을 대적하게 하니 당신은 당신과 함께 있는 백성과 더불어 밤에 일어나 밭에 매복하였다가 아침해 뜰 때에 당신이 일찍 일어나 이 성읍을 엄습하면 가알 및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나와서 당신을 대적하리니 당신은 기회를 보아 그에게 행하소서하니 아비멜렉과 그의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 네 때로 나누어 세겜에 맞서 매복하였더니 에벳의 아들 가알이 나와서 성읍 문 입구에 설 때에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매복하였던 곳에서 일어난지라. 가알이 그 백성을 보고 서불에게 이르되 보라 백성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는도다 하니 서불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보았느니라 하는지라. 가을이 다시 말하여 이르되 보라 백성이 밭 가운데를 따라 내려오고 또 한때는 무원님 상수리 나무 길을 따라 오는도다 하니 서불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려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들이 네가 읍신여기던 그 백성이 아니냐. 청하노니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 하니 가을이 세겜 사람들보다 앞에 서서 나가 아비멜렉과 싸우다가 아비멜렉이 그를 추격하니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부상하여 엎드러진 자가 많아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아비멜렉은 아루마에 거주하고 스불은 가알과 그의 형제를 쫓아내어 세겜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더니 이튿날 백성이 밭으로 나오며 사람들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을 세 무리로 나누어 밭에 매복시켰더니 백성이 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치되 아비멜렉과 그때는 돌격하여 성문 입구에 서고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에게 돌격하여 그들을 죽이니 아비멜렉이 그날 종이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세겜 왕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릿 신전의 보루로 들어갔더니 세겜 왕대의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지며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몬 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 그것을 들어 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한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 있는 보루에 불을 놓으며 세계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아비멜렉이 데메스에 가서 데메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겐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기드온의 말째 아들 요담의 예언이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22절에서 57절까지의 그 말씀을 한 절로 요약하자면 바로 53절 말씀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트리니 한 여인이 맷돌을 던져 바로 아비멜렉의 두개골이 깨어졌습니다. 여인이라는 개념은 바로 오늘날의 교회라고 상징할 수 있겠죠. 그 맷돌의 의미는 바로 에훗의 양날선, 바로 한 규빗 금, 말씀의 금, 또한 삼간에 소모는 막대기, 또한 헤벨의 아내 야엘의 말뚝, 그 동일한 의미라 할수 있겠습니다. 바로 뜨인 돌. 미디안을 쳤던 그 보리떡 한 덩어리가 와서 그 미디안을 넘어뜨렸던 것. 느부갓네살 왕의 그 금신상을 무너뜨린 뜨인 돌, 동일한 의미를 할수 있겠습니다. 바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의 말씀, 십자가 그 은혜를 통하여 열방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을 무너뜨리는 그 모습을 예표한다 할수 있겠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 역할 감당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는 왕대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열매 맺는 그 사명 감당하는 자들이며, 또한 우리에게 주신 그 열매를 통하여, 우리의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열방의 형제들을, 가족들을 생명을 베풀며 그들에게 기쁨을 주는 그 사명 감당하는 자들이며,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복음의 말씀, 이 맷돌, 양날성 금, 소모는 그 막대기, 또 헤벨의 아내의 그 야엘의 말뚝, 이 모든 것 들고 열방에 나아가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세상의 악한 생각, 하나님을 대적하여 스스로 왕이 되어지는 그 모든 생각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맷돌로 내리찍어 그들의 두개골을 깨트려 그들의 생각을 깨트리고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는 그 사명 감당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사기 9장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 정말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자인지 날마다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생각, 나의 방법, 나의 힘, 내 소견에 맞게 내 뜻대로 살아가는 자는 아닌지 날마다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이며 또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열매 맺는 그 사명 감당하며 또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열방의 복음 전하여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의 말씀, 그들을 기쁘게 하는 그 사명 감당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거룩한 교회가 되어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금 들고 또 말씀의 막대기 들고 말씀의 말뚝 들고 말씀의 이 돌짝을 들고 열방에 나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모든 악한 세력 물리치고 찍어 깨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사명 감당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 줄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마지막 그날 우리의 형제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영광 누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